그러면 이렇게 가서 택배로 가야 되겠죠. 네, 일리 바로 갖다 대면 못 가요 절대. 먼저 해서. 자, 배들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펴놓으면은 세일을 앞으로 펴놓으면. 네, 전부 다 세일을 돌려서 안전히 다. 안내 다 돌리지 말고 두 바퀴를 감으세요. 다 풀지 말고. 네, 됐어요. 이만큼. 나가실 때 꽂을 때, 자, 뭉툭한 부분이 앞으로, 깜짝 놀랐어. 날카로운 부분이 뒷부분 해서 나가셔갖고 이 가운데다, 자, 요 벌려서 가운데로 꽂고 꽂았죠? 물속에 쏙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꽂으시면 안 되고. 자, 일단은. 자, 지금 저리 주면 노고전이잖아요. 저 방향으로 가다가 패킹을 하고 나갔을 때. 저렇게 바람을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로 가고 싶어서 그냥 뱃머리를 저기다 대면 안 가는 거야. 아시죠? 예, 저렇게 이제 태킹 해갖고 절로 가시면 돼요. 요 사이에 바람이 있으니까요. 자, 저거 자이빙.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시트를 다, 그러니까 지금 풍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게다가 여기 접안하는 거 이렇게 갖다 대시면 얘를 이렇게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해가셨죠? 예. 예. 보세요, 여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다들 이해하는 눈빛이야. 캡사이즈. 캡사이즈? 캡사이즈. 어떻게 세우는 건가 한번 보고. 나가서 세우는 거 이제. 어, 어떻게 차가워. 무조건 바람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런 걸 이해하면 되나? 네, 그냥 몸으로 그냥. 노까지 쓰시네요. 바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 어디까지 나가요? 이 옆에서만, 이 안에서만 타면? 그럼 너 나갈 거야? 나가야 돼. 좀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거. 너 잘 보고 배우세요. 저 모두가 좀. 너무 좋은데 거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태공에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 네, 저렇게 딱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 전에 저걸 대각원으로 밟고 올라오면 쉬는데 저렇게 이제 다 콜렉스가 되면 빠졌어. 버드가 빠졌잖아요. 센터 버드가 빠졌잖아요. 왜 빠졌어?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 네. 어, 났어, 났어. 안 걸리게 되는 저렇게 해서 배를 가만히 갖고 계시면 이제 이 풍산각으로 뱃머리가 싹 돌아가요. 어떻게 가봤죠? 뱃머리를 원래 뱃머리를 바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 바람이 왔으니까
가고 있는 건가? 네. 빠지기 전에, 예, 저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넘어오기 전에 서울 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가만히 에서 올라온 피고 앞으로 이렇게 뭐야 올라와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배만 세워놓고 배만 비비 세워놓고 나오래요 왜 저렇게 아 저렇게 회장 회장 배스 저 풋벨트 있죠, 이 벨트. 네, 저걸 잡고, 하나, 반대로, 둘, 셋, 넷, 한번 들어오고. 자, 이제 배치. 오! 똑같아! 저렇게, 저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더 우리가. 밟고 올라가고 그냥 잽싸게 잽싸게 넘어가서 배가 아 배가 이렇게 순식간에 안 넘어 예 순식간에 안 넘어 저렇게 이제 세일이 있으니까 부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콜랩스가 되면 그렇게 저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힐이 되면 배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고 다리를 반으로 그냥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 넘어 타 그러면 안 넘어가니까 물은 따뜻하지. 네? 물은 따뜻하지. 나가면 씨, 죽겠는데. 아니, 물 차가워요. 아니, 여기 혼자. 여기 혼자 타실 분. 저요. 먼저 타고 나갈게요. 예, 예. 언니 같이 타고 나갔어요? 타고 나갈까요, 저거? 네? 네?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자, 이제 배 하나씩 다 내려주고.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더 가세요, 쭉 더 가세요. 예, 네, 더 나가세요. 바람을 맞고 풍상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네. 바람을 이렇게 부니까. 90도, 90도. 자, 이제 다음 분. 아니, 저기서 이제 다시. 잘 가요. 거기서 택시 좀 더 나가서.
체중 이동을 딱 하시면서 중앙에서 움직이시고. 예. 조금만 있다가요. 다시 또. 체중을 안으로 하세요. 저번에 연습한 것처럼. 여덟 가운데. 여덟 가운데. 가슴. 앞에 보고. 벌써 바뀌었어. 저분은 먼저 우리 그 경기도 요트학교에서 배우신 분. 저 밖으로까지 나갑니까? 아, 네, 나가시죠. 네. 바깥으로 인도해. 시트를, 줄을 너무 많이 당기지 마세요. 줄 너무 안 당겨도 돼요, 줄을. 시트 좀 놓고.
자, 러더를 좀 미시고 몸 있는 대로. 아니 몸 있는데 나 있는 대로 러더를 밀고. 그렇죠, 이쪽으로 더 러더를 밀어, 더 러더를 밀어요. 몸 쪽으로 당겨서 몸 쪽으로 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러더 가운데 반대로 안고 그대로 가세요. 자, 앞으로 저는 그 러더 가운데 러더 가운데 자, 러더 가운데로 그대로 나갔어요. 그냥 배 위로. 예. 그대로 러더 조금만 밀고 앞에 비켜주고 앞에 러더 당기고. 러더 당기고 그대로 러더 밀고 몸 가운데 체중 가운데로 러더 밀고 러더 확 밀고 완전히 밀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러더 밀고 머리 숙이고 러더 밀고 러더 미세요. 러더 가운데 다시 러더 밀고 러더 좀만 더 미세요. 좀만 더 자, 가운데 러더 가운데 러더 계속 밀잖아요. 그대로 쭉 가세요. 자, 거기서 다시 태킹해요. 러더 밀세요. 하시는 힘이세요. 예. 천천히 밀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자, 러더 가운데 하셔야죠. 이쪽으로 러더 가운데 다시 러더 좀 당기고 줄 좀 당기고 시트 당기고 시트 당기고 러더 좀 당기고 러더 당겨야죠. 당겨 몸 쪽으로 다시 가운데 다시 러더 밀고 태킹 쭉 러더를 미세요. 쭉 밀어야지. 반대로 밀어야지. 러더를 미세요. 또 맨 앞에. 예, 그렇죠. 더 밀고 계세요. 밀고 가만히 더 계속. 자, 저쪽에 보면은 전기탑 있어요. 그거 송전탑. 저 앞에 송전탑 보이죠? 그거
바쁘네. 바람이 안 그래. 좋네, 뭐. 바람도 안 그래. 내미지 말고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한번 타보세요. 그렇죠. 익스텐션과 틸러가 엇갈리게. 가운데 바람이 안 부니까 러더 조금만 더 밀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포화 쪽으로 러더 좀 당기고 제가 세일이 도시 지금 펄럭펄럭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브레이드 잡으세요. 예.
어떻게 선장이 보이시죠?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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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거 빼놓을게요. 제가 살짝 잡을게요. 저기 앞쪽으로 잡을게요. 네. 앞쪽으로.
아, 우리 다 전체 사진 안 찍었는데? 언니! 아무 데 언니 앞에 올려도